한국인 4명 중 1명은 고지혈증. 고지혈증에는 콜레스테롤만큼이나 나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탄수화물 과다가 부른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에 비해 그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을 더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고지혈증을 부르는 중성지방의 위험성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니, 고지혈증이면 고지혈증이지 한국형 고지혈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은요, 정확하게는 지질 검사인데 네 가지 수치를 받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입니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와 미국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양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은 양국 모두 뭐 190 정도로 비슷하고 그다음 나쁜 콜레스테롤은 한 113 정도로 비슷하고요. 네. 좋은 콜레스테롤은 52 정도로 비슷한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중성지방은 미국 분들은 91이니까 100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미국 분들보다 한 40%가 높은 134 정도 됩니다. 파란색이 한국인 거죠? 네, 파란색이 한국이고 빨간 색깔이 예, 미국 분들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렇게 그 우리 중성지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한국 분들의 가진 지질 패턴에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질 검사 콜레스테롤 높다 하면은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콜레스테롤을 많이 관리를 하지만 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중성지방에 대해서 이게 뭐지? 옆에 사람도 높네 하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데요. 중성지방이 높은 것도 분명히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고지혈증 하면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셔서 증상이 좀 있으시면 새우도 안 드시고 달걀도 안 드시고 이런 건 들었는데 중성지방이 또 나쁘다고 하면 이 중성지방은 그러면 콜레스테롤 한 친구, 뭐 중마고 좀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이름이 좀 헷갈리죠. 고지혈증이랑 콜레스테롤 말씀해 주셨는데 둘 같은 거의 같은 개념인 거 맞고요.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피에 지방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 지방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피를 따라 돌려면 콜레스테롤 형태로 돌게 돼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 박현아 교수님 말씀처럼 다 봤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물론 중요하지만 요 안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그런 걸 알게 됐고 그 원인에 따라서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저 분자량이 좀 작아서 혈관 안으로 잘 파고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은 저 분자량이 커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잡아먹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안 돼서 높고 HDL이 낮은 게 혈관 질환에 안 좋다고 하고 중성지방은 이런 콜레스테롤 안에 있는 지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는 거고요.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세포막이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또 뇌신경계 발달, 그다음에 호르몬 생성 다 이게 기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저 그렇다면 효율도 높고 훌륭한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중성지방인데 이 중성지방이 높았을 때 무엇이 안 좋은 건가요, 교수님?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저금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돈 많이 벌 때 저금했다가 돈 못 벌 때 갖다 쓰는 것처럼 먹을 게 많을 때는 지방으로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면 지방으로 갖다 써야 되는 거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인데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피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게 악당으로 변신해서 우리 몸에 복수를 하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 혈액을 뽑아가지고 5분 정도 세워놓으면 보이는 건데 왼쪽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맑아요. 위에 맑은 피가 그죠 보이시죠? 근데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오른쪽 그림처럼 기름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혈액이신 거예요. 탁하네요. 그렇죠. 저런 게 이제 혈관을 따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나쁜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이고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500 이상 높으면 저희가 초고위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은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급성 췌장염은 사망 위험도 높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콜레스테롤 높다고 하면은 관리를 잘 하시는데 중성지방은 정말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미국인보다 오히려 한국인이 중성지방이 높았는데 이게 왠지 배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단백질 식품이 돼지고기 삼겹살이거든요. 아, 네. 그런 기름들을 보시면은 정말 딱 그 기름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고기를 드시게 되면은 당연히 콜레스테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성지방도 같이 올라가고요. 우린 또 매일 삼시세끼 먹는 거 있잖아요. 밥.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라면도 먹잖아요. 이런 탄수화물 식품도 많이 드시고 또 요즘 코로나가 풀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도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십니다. 술 역시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요. 한국의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날씬해지시는데 한국의 남성분들은 점점 배가 나오고 있으시거든요. 그 내장지방 역시 중성지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연말이라 제 배가 이렇게 나오는가?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약간 팔다리는 마르셨는데 배만 이렇게 바가지 엎은 것처럼 아빠는 큰 바가지, 난 작은 바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가서 꼭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이제 중성지방 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뭘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국가검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지질검사를 하면서 중성지방 같이 검사하게 됩니다. 이게 건강검진표인데요. 네. 건강검진표를 이제 테레비 앞으로 가져와서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표 중에서 이상 지질혈증을 체크하는 이 부분이 이제 지질검사거든요. 여기를 딱 보시면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가 좋은 거고요. HDL 좋은 거는 60 이상이 좋은 겁니다.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좋은 수치고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가 좋습니다. 중성지방이 200이 넘으면 여러분 이렇게 결과표를 받아보셨을 때 질환 의심이라고 오게 되고요. 500이 넘으면 급성 합병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약물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과 500이 지표군요.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특급 처방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런 분들 많죠. 뱃살 부자인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큰 바가지네요. 5에서 10% 체중 감량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박현우 교수님 중요하겠죠.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유 없이 높아지는 부모님이 높아서 높은 경우들이 꽤 많아서 환자분들이 어마무지 굉장히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네. 중성지방은 사실은 생활습관병이거든요. 내 생활습관이 좀 같이 따라와 주어야지 중성지방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약은 약이 강해서 약만 잘 쓰면은 환자분이 사실 뭘 먹고 와도 아주 예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중성지방 약은 약이 약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의사가 정상 수준까지 낮춰줄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지방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내장 지방인데요.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남은 에너지가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장된 형태가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중성지방이 나와서 혈액으로 가면 혈액의 중성지방이 줄어들래야 해도 줄어들 수가 없죠. 그래서 내장 지방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장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게 가장 답이고요. 아, 네. 그러게요. 그다음에 벌써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 그렇죠. 좀 녹여야 되죠. 이 네. 녹는 것의 유일한 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결국엔 오늘도 기승전 운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운동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만성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뿌리는 하나 통합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강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원래 관리 잘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당뇨, 고혈압, 만성콩팥질환 신경 쓸 거 많은 질환이고 잘 관리하셔야 되는 질환인데 이런 분들이 중성지방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아서 유난히 더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중성지방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외래 오셔가지고 중성지방 올라가면 술 드셨네요. 체중 늘으셨나 봐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 지표라서 특히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관리하시고 중성지방 수치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죠. 밥 먹고
먹고 그다음에 빵 먹고 밥배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배 따로 있는 경우인데요. 한마디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현아 교수님.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위가 두 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은 밥배와 떡배를 가지고 계시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밥배와 디저트배를 그쵸. 가지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정말 한국분에 있어서 탄수화물은 정말 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숙제입니다. 우리가 과잉으로 먹은 탄수화물은요, 물론 적절하게 먹으면 내가 당장 쓸 에너지를 내는데 과잉으로 먹은 거는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혈액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를 많이 하고 가공 단위를 많이 거친 그러한 쌀가루, 밀가루 음식 그리고 예,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달달하게 맛있는 음식이 특히 더 중성지방 수치를 많이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더더욱 슬픈 경우입니다. 이슬기 아나운서와 저도 참 좋아하는 이 그 삼겹살의 소주 쌈소라고 하죠. 그리고 치킨과 맥주 치맥. 아. 이것도 그래요, 교수님? 네, 제가 오늘 쌈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삼겹살과 소주, 사실 치킨과 맥주는 서로 너무 잘 어울려서 슬픈 그런 네, 음식들입니다. 자, 이게 똑같이 탄수화물이랑 알코올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남으면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이 돼서 혈액으로 배출이 되고요. 알코올은 여기다 추가로 만들어진 중성지방이 분해되는 것도 막아서 또 중성지방의 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술만 드시지 않잖아요. 항상 술을 먹으면은 또 뭐 삼겹살도 좀 생각이 나고 또 삼겹살을 라면. 먹으면 또 이렇게 또 소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술은요, 우리가 고칼로리 그다음에 고지방 음식이랑 같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중으로 우리의 중성지방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중성지방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면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조금 높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잔까지 괜찮고 500이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을 드실 때는 안주빠를 너무 살리지 않는 게 그나마 조금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돈도 아낄 수 있겠네요. 아 이거 이제 큰일 났네요. 이제 요즘에는 탄수화물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저탄수 고지방식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탄수화물 안 되고 지방도 안 되고 당도 안 되고 이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한 잔도 안 되고 다 안 된단 말인데 이제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된다고 해줘요, 뭐든지. 저탄고지 몇 년 전에 유행해서 하여튼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저탄고지가 단기간에 체중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영양 밸런스 측면에서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 하시고 와가지고 검사해봤더니 막 지방간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 엉망진창 되어 있고 이런 분들 종종 봤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 체중을 줄이시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혈액 수치가 나빠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맹신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탄고지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예요. 어? 거미 푸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 네. 거 뭘까요? 여기 들어 있죠. 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거칠거칠한 식품이에요. 현미, 보리, 귀리, 팥, 콩 이렇게 준비돼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잡곡과 통곡물을 먹어라 그런 얘기를 그냥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성지방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탄수화물이 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영양소이고요. 지방은 우리한테 에너지를 저장하는 영양소고 그러니까 지방은 약간 예금이나 아니면은 뭔가 연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내가 호주머니에 당장 쓸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먹는 에너지 한 60% 정도는 탄수화물로 먹어줘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도 등급이 있어서 뭘 먹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먹는 탄수화물 식품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은 뭘까요? 쌀밥? 그렇죠. 흰쌀밥. 네. 네 흰쌀밥이고 두 번째는 라면. 그다음엔 국수. 그다음엔 빵. 그다음에 떡. 이 안에 좋은 탄수화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드실 때 좀 이렇게 거친 탄수화물로 골라서 드셔주셔야 중성지방도 조절하고 같이 덤으로 혈당이랑 뱃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사를 잘하신 것 같은 게 제가 딱 먹는 다섯 가지가 저기 다 들어있었어요. 그것만 빼고 드시면 되는데 아, 네. 앞으로 거칠거칠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거미푸들이 이제 보니까 줄임말인 것 같아요. 이어서 미는 어떤 뜻일지 이 앞에 있는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는 바로
짜라란. 바로 미끌미끌한 식품입니다. 해조류와 마, 청국장이 있네요, 박 교수님. 네, 이들 식품의 공통점이 미끌미끌하면서 또 끈적끈적합니다. 맞아요. 그 바로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 성분이 뭐 뮤신이라든가 후코이라는 이러한 섬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소들이 장 안에서 그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낮춰주고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성지방 조절에 굉장히 필요한 식품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인 게 이게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네.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가 좀 뭔가 먹고 싶을 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끌미끌 끈적끈적에다 거칠거칠한 거 같이 먹으면 밥 먹는 시간 1시간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아. 천천히 먹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맛있지만 건강한 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푼데요. 푸. 여기 앞에 제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푸. 자, 어떤 음식일지 공개합니다. 짜라란. 바로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밑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바로 푸릇푸릇한 식품, 각종 녹채소 잎들 간을 굉장히 많네요, 교수님. 네, 네 앞에서 보여드린 거칠거칠한 식품, 그다음 미끌미끌한 식품 같이 이 푸른 잎 채소들도 섬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장간에서 나쁜 지방이랑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금 습수를 늦춰주고 낮춰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혈관의 산화 염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또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좋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세요. 양을 알려드리면 매 끼니, 하루가 아닙니다. 매 끼니 김치 제외하고 이런 푸릇푸릇한 채소를 포함한 채소 반찬을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두 끼, 체구가 좀 크시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세 접시 정도, 그러니까 두 접시에서 세 접시 정도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이렇게 좀 잘 못 드시고 있는 것이 또 불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매 끼니 챙겨야 되는군요. 아니, 박현아 교수님은 늘 사과 반쪽 먹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네. 채소만큼은 네, 사과는 반쪽, 그다음에 채소는 접시. 네. 접시로. 자, 이렇게 해서 거미 푸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들이 뭔지 궁금한데요. 들도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개를 할게요. 제가 열어드리면 네. 들은 뭘까? 들은 바로 견과류, 고등어, 참기름, 바로 유들유들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들이에요, 강 교수님. 네, 이런 유들유들한 음식들은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시켜주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좋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들, 그다음에 깨 같은 콩류들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해서 미세 영양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다만 견과류는 좀 열량이 많아가지고 저거 너무 많이 드시면 살찌실 수 있거든요. 한 주먹. 한 주먹까지만 네. 네. 드시고요. 등푸른 생선은 지방이 DHA처럼 좋은 지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국민들이 오래 사는 나라들,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보면 생선들 많이 드시거든요. 오메가3도 생선에서 주로 추출하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우리 중성지방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좋은 음식들입니다.